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경유하는 마음으로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큼 주님에게 귀중한,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를 향해 교회가 진정 보호를 받고 교회가 이제 그 진정 교회답게 세워지기를 누구보다도 응원하시고 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교회를 향해 주시는 그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그 권면의 말씀을 듣겠는데요.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동안 그 교회에 큰 그 어려움을 일으켰던 한 자를 특별히 지적하면서 이제는 그 사람을 좀 용서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참 이렇게 아픔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그러한 그 아픔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원인은 어느 한 사람이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 이제 부인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이제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사도이면은 그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면 되는데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계속 이제 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그의 이제 사도로서의 역할을 막으니까 교회가 혼란 속에, 혼돈 속에서 이제 나뉘어졌던 것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를 쭉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게만 편지를 네 번이나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 네 개 편지 중에 두 번째와 네 번째 편지만 발견이 되고 보장이 됐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였지만 제일 먼저 보낸 편지가 하나 있었고 또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보낸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 그 전서와 후서의 사이에 보낸 편지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려운 마음으로 썼던 편지입니다. 얼마나 어려웠던지 우리가 이제 1장을 통해서 그의 배경 스토리를 조금 보았는데 그가 이제 약속한 대로, 약속하고 처음 계획한 대로 고린도 교회를 또 방문하지 못할 만큼 아픔이 컸어요. 또 방문했다가는 이제 교회가 더 완전히 이 발각 뒤집혀질 것 같으니까 자신의 문제로 인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 다시 방문하는 것은 그가 이제 포기하고 대신 굉장히 어려운 마음으로 눈물로 편지를 쓴 것인데 그 편지가 이제 우리에게는 지금 없지만 편지를 썼던 것은 분명히 볼 수가 있고요. 그 편지를 이제 보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그게 큰 근심거리였을 겁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후서를 쭉 보면서 우리가 보겠지만 이 어려운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이 잘 받아주었습니다. 잘 받고 회개를 하기 시작하였고 회개를 하는 가운데 이제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던 한 자를 치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훈육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그 치리를 받은 자가 분명히 이제 돌이키고 회개한 것을 우리가 이 말씀 배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는
이제 너희들이 다 회개하고 그도 돌이켰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를 용납할 때가 되었다, 용서할 때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그 배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지만 저는 여기서 이 그 주님의 권면을, 교회를 향해 주시는 권면을 듣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의 편지에 대해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사도들은 교회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눈물로, 어쩔 때는 피로 세웠던 교회들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이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사랑을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쓴 사랑의 편지가 나중에는 성경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도의 편지를 통해, 사도의 마음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편지가 성경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한 그 이해로 오늘 말씀을 본다면은 분명히 바울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교회를 권면하면서 이 상황 가운데는 이렇게 이제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 하면서 권면을 하는 것이지만 이 바울의 권면이 크게 보면은 예수님의 목자,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권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에게 주시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오늘 할렐루야 교회에게도 주시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로, 교회의 순결은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순결은 곧 생명이라는 것을 권면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순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없지만 이 배경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경을 보면은 지금 이 큰 문제를 일으켰던 이 한 사람을 권징을 했거든요. 권징. 권징이라는 게 이제 옛날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치리, 훈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church discipline인데, 이 권징을 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보면은 교회가 이 큰 어려움을 끼친 사람을 이 그 치리한 그러한 사건으로 이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언제, 그리고 왜 교회 안에서 이 치리를 할 수 있도록, 권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교회가 권증을 하고 치리를 하는 것인가? 그것은 교회 순결 때문입니다. 교회 순결을 위해서, 이 순결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흔히는 없겠지만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때때로는 이제 이러한 그 권징 프로세스를 밟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아시나요? 자,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다 확증,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문제는 죄인데, 죄를 범한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 또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를 하면은 이제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죄를 우리가 죄로 인정하고 회개를 하면은 사실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가 순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세상과는 달라야 되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죄를 짓고 있는 형제에게 아는 자가 은밀히 가서, 조용히 가서 그를 권면하라 말씀을 하셨죠. 은밀히 가서 권면하라. 이것을 이슈 만들지 말고 조용히 가서 권면하라.
그래서 그가 들으면 너는 형제를 다시 얻게 된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래도 조용히 가서 권면하는데 듣지 아니하면 이제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또 권면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면 두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이제 증인이 되어서 이러이러한 죄를 형제여 이것이 죄고 이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회개를 하시고 이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고 권면을 해서 그가 들으면은 형제를 얻은 것이다. 형제를 얻으려고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게 말하여서 교회가 직접 권면하게 하고 교회가 권면하는 것을 그가 들어서 돌아오게 되면 형제를 얻게 된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다. 근데 교회가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듣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때는 그냥 이방인처럼 세리인처럼 취급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교하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처럼 교인처럼 여기지 말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좀 놀랍죠. 놀라워요. 원수들을 사랑하고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이제 치도록 말씀하신 주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신다는 게 좀 놀라울 수가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순결 때문에. 교회가 순결을 이루면 다 잃기 때문에.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을 가르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상냥해야 된다, 친절해야 된다, 인사성이 밝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안 가르치지 않죠. 그렇죠? 다 가르치는데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절대로 그때는 친절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사이는 하도 이런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사고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와 차 타고 어디 좀 가자 하면은 절대로 들어가죠. 이런 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생명입니다. 생명.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인사 잘하고 이거 중요하지만 이럴 때까지 친절하면 안 되죠. 그건 생명의 이슈인데 예수님도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그 주님의 은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인데 근데 순결만큼은 생명이다. 이런 것 가지고도 친절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거는 분명히 치리 프로세스를 밟아야 되면 밟아야 되고 그래서 교회의 순결을 보전하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디서 순결해야 되냐면 먼저 교리적으로 순결해야 돼요. 교리적으로. 교리가 무엇입니까?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무엇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교리적으로 우리가 순결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아는 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요사이 이제 이미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지만 이런 그 사이비 이단 그 집단들 중에서 이제 그 중에서 이 신천지가 특별히 이런 그 방법을 사용하는데 자신들의 사람들을 파견을 합니다. 교회에 파견을 해가지고 그 교회에 3년이든 5년이든 들어가서 잘 그 교회에서 보통 교회에서 양육 다 받고 뭐 집사까지 받고 중직자까지 되어가지고 근데 항상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날 것 같으면 그때 이제 선동을 시켜라. 그때 이제 틈을 타고 들어가서 선동을 지키고 교회에 어려움을 줘가 교회가 무너지게 하고 망간 이렇게 서로 나눠지게 하고 그럴 때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이런 작전이 있잖아요. 이미 이게 알려졌기 때문에 작년에도 우리가 이제 이런 신천지의 이러한 계략을 주일 예배 그 여섯 번의 영상을 통해 짧은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면에서는 예수님 너희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대적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생명의 이슈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분명히 영혼을 빼앗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순결해. 이건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건 생명이다.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면 반드시 받아줄 이슈가 아니고 생명이 있을 때는 친절하고 상냥한 게 이슈가 아닙니다. 생명이 있을 때는 확실하게 줄을 그어야 되죠. 그때는 치리하라, 권징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교리적으로 순결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도덕적으로, 우리의 삶이 순결해야 돼요. 삶이 순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좀 달라야 됩니다. 세상과 우리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완벽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고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기준과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러한 기준, 이 정도 달라요. 하나님 백성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울 때 이러한 기준을 쭉 말씀합니다. 기준이 달라요.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순결하라는 것이에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거룩을 위해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 한번 말씀을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알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보셨나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신부로 여기신다. 당신의 신부예요. 생명과 같은 신부예요. 그래서 신부를 주님께서는 반드시 사랑하고 보존하실 것인데, 그 신부를 어떻게 보존하신가? 26절에 보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거룩한, 이 순결은 생명입니다. 신랑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른 기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이게 죄인지도 모르지만 말씀을 접하면서, 아, 이게 그릇된 나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죄악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기뻐하시는 게 아니구나,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말씀으로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처럼 내가 주께 범죄를 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죄악과 싸우는 것이에요. 순결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거룩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십자가 은혜로 죄 씻음 받은 거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를 남용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을 악용해서는 안 되겠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너는 나의 신부라, 내가 말씀으로 너를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리라. 주님의 백성들, 말씀을 가지고 항상 순결과 거룩을 위해 싸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첫 번째 권면, 이 권징, 이 치리 프로세스가 있는 게 교회 순결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 권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생명은, 사명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되죠. 메인 포인트입니다. 7절과 8절을 다시 보시면은, 그런즉 너희는, 지금 이렇게 치리받은 한 영혼이 있는데 그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교회에 큰 어려움을 끼쳤는데 이제 그가 회개를 했습니다. 돌아서 뉘우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무 근심하고 실족할까봐,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치리한 것도 살리려고 마태복음 18장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때에 그를 권면하여 형제를 살리라, 권면하여 살리라, 살리는 것이 주님의 주목적이었어요. 죽이는 게 아닙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용서하고 위로하면서 그를 살려라.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와 사랑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라. 교회의 사명은 사람들을,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전념으로 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그 일을. 자, 5장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걸 보셨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는데,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자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문제는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께 노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반항할 수 있는 것은 딱 인간 한 피조물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연의 법칙 가운데 모든 것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 반항하고 있는 피조물은 딱 하나, 하나님 앞에 노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침뱉을 수 있는 피조물은 딱 하나, 인간들입니다. 근데 그 인간들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반항하며 하나님께 침뱉으며 하나님께 노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우리 인간들인데, 하나님을 반항하는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화목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 생명이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시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18절 계속 보니까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그 직분을, 화목의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화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화목한 우리들에게 이제 화목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아니하 지금 죽어 있는 이 세상,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 죽어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시킬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사명을 너에게 준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굿뉴스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굿뉴스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굿뉴스를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자유를 누리며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6장 2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맞습니까? 믿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사실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여호와의 보복의 날을 전파하게 하시며 나왔는데, 여호와의 보복의 날은 마지막 때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서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나중에 심판의 날이지만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열렸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받고 누리고 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이제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전하는 교회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분명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하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로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우리와 화목하신 것처럼 이 화목의 메시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갖고 가는 거예요. 용서, 용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게 용서, 사랑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불만, 우리에게 불만을 끼치고 아픔을 끼쳤지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어떻게 용서하시라고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까지.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용서하셨어요. 조건을 걸지 않고 용서하셨어요. 주께서 우리를 먼저 완전히 용서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용서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용서를 이룬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그 말씀이에요. 너희도 그리하라. 너희도 그리하라.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아들 녀석과 이제 같이 운전을 하고 왔는데, 이게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옆에서 이렇게 좌회전해서 오는 차가 그냥 스탑도 안 하고 그냥 막 와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 그냥 가고 있는데 그냥 쫙 오는데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제가 이 창문을 열고 야! 그랬어요. 야! 그러면서 야! 하고 이제 서로 지나갔는데 이제 근데 생각을 하니까 야! 하고 문장이 안 끝났어요. 야! 하면 뭐가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장을 제가 안 끝내가지고 이게 막 야로 맴도는데 그냥 가면서 야! 용서한다 그래버렸어요. 용서한다. 여러분, 야는 제가 이게 컨트롤이 안 돼. 야! 하는 건 컨트롤이 안 돼, 진짜. 뚜껑을 열린 사람이 컨트롤 안 되게 그냥 절제를 야! 하는데 그거는 제가 절제 못해서 할 수 있지만 문장을 끝내는 것은 제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끝내? 야! 하고 뭐 더 더럽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야! 하고 용서한다! 축복한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듯이,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교인이 아니죠. 우리 교인 아니기를 바라. 교회 근처에서 그래갖고 저는 이미 용서하고 축복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교회 바로 앞에서 그랬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아주 고민을 했는데 근데 이미 제가 축복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anyway, 근데 하여튼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이 주께서 너를 용서하되 조건을 거셨나요?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조건을 거셨나요? 무슨 컨디션을 거셨나요? 그냥 하셨잖아요. 다 하셨잖아요. 주께서 너를 용서하시듯 너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33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긍휼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는 대상이었어요. 너무나 긍휼히 보시면서 당신의 아들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으니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마땅한 것이 마땅한 것. 근데 우리가 마땅한 것을 아니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이 가슴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있어요. 못 박은 사람들. 와, 너무 힘들어. 너무 아파요. 생각할 때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냥 무조건 용서하시기 위해,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위해 모든 자신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보셨으면 너가 너의 동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땅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마땅하죠. 마땅한 것이죠. 근데 마땅한 것을 못하는 게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있잖아요. 용서를 못하면은 거기서 이 가정도 파탄되고 사회도 무너지고 교회도 아프고 다 그래. 용서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내 가슴에 못을 박았어. 알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왜 없습니까?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달라야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힘이 되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를 항상 일으키시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 용서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다.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화목하신 것처럼 너도 용서하고 사랑해서 하나님과 그들이 화목할 수 있도록, 이래야 교회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해서 참 주님께 아픔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생각해봐야 돼. 이거 주님의 권면입니다. 교회는 있잖아, 생명을 살리는 곳인데 교회는 다른 게 아니고 나의 용서와 사랑, 받은 그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똑같이 사랑과 용서를 베풀면서 생명을 살리는 곳이야. 이런 권면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용서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내가 화목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가? 화해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믿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 치유, 회복, 그 자유가 물론 우리 각 개인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관계 속에서 이루실 것 같아요.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또 다른 나의 가정, 이 사랑방을 통해 관계 속에서 이루실 것 같아요. 관계 속에서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과 용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내가 또 다른 가정을 교회 안에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축복이지만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사랑은 부담이에요. 부모로서 사랑은 부담인 것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사랑은 부담이에요. 그럼 사랑하려면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또 다른 나의 가족을 사랑으로 부담이 되지만 사랑으로 부담을 껴안고 내가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와 사랑을 내가 실천할 때 이 복음이 파워가 돼서 흐르면서 관계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자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방 캠페인 오늘까지 하고 있어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사랑방을 모르시면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내가 적극적으로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를 벅차지 마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나가시면 바로 오른쪽에 새가족실 바로 앞에서 이제 그 각 교구의 청문님들이 당신의 사랑방은 여기입니다. 우리의 사랑방 하나하나씩 알려주실 거예요. 3월 달부터 사랑방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또 다른 나의 가정을 내가 회피해서는 안 되겠죠. 교회는 사랑과 용서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곳인 줄도 믿으시면 아멘해 보십시오. 자, 그것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권면을 하십니다. 세 번째 권면이 있습니다. 교회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 영적으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2장 11절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 그의 계략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앞에 있는 문맥과 연결시켜서 봐야죠. 그러니까 앞에 지금 무슨 말씀을 했냐 하면은 이제는 용서하며 용납하며 사랑으로 화목하여라. 이것이 이제 교회가 하면서 그 영혼이 죽지 않도록 살 수 있도록 교회가 세워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틈을 타려고 하는데 언제 틈을 타냐 하면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 틈을 탄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언제 파탄이 되던가요? 용서하지 못할 때 파탄이 돼요. 한피 받은 가정이, 그 용서가 간단한 건데 우리가 못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럼 그때 사탄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관계 가운데 틈을 타고, 사랑하지 못하는 관계 가운데 틈을 타서 가정을 파탄시키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멸망시키는 일인데, 멸망이 언제 되냐 하면 이 틈을 타면서. 그러니까 교회도 영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아니면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도덕적인 이슈가 아니라 이게 영적인 이슈라는 거예요. 이걸 하지 못할 때 사탄이 틈을 탄다. 사탄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탄의 입장에서 애를 쓰고, 이럴 땐 용을 쓴다고 해야죠. 용을 쓰고, 사탄의 입장에서 용을 쓰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잘 생각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흑암의 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면 그 생명이 어디 있는지 알지를 못해. 그래서 흑암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용을 쓰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이 뭐예요, 도대체? 추상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생각할 때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어떻게 가리는 것일까? 성경 말씀을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당신의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예수 안에 거했는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다음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예수에게 거하여서 무엇을 하셨는가?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다 거하게 하시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 피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어서 그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그러니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걸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해하셨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가로막는 것이 영광을 가로막는 것이고 하나님의 화해를 가로막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다고 찬양도 하고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화해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으면서 10년, 20년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생각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용서하지 못할 때, 화해하지 못할 때 영광을 마귀가 틈타면서 가리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이슈입니다. 영적인 이슈.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있을까? 나는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면서 사는 것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영광을 가리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용서와 용서하지 못할 때 그리고 화해하지 못할 때 가려지는 겁니다. 영광을 못 보면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하나님 제단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가다가 형제와 화해하지 못한 것이 기억나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단에 제물을 드려라. 예배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심령 속에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예배가 우리가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가운데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가려진다는 거예요. 이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영적으로 우리가 보셔야 돼요. 이번에 원코리아 연합 기도가 북한과 통일을 위하는 이 연합기도가 이번에 주제가 용서와 화해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건 북한을 어떻게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공갈 협박하고 핵폭탄 퍼뜨리고 미사일 쏴대는데 어떻게 화해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우리가 결단한다고 가능할까요? 유엔에서는 지금 벌써 수십 년 동안 해봤는데 우리가 어떠한 폴리스를 통해 규정을 통해 이게 가능할까요? 얼마나 지금 세계 공동체가 하고 있는데 안 돼요. 감정으로는 더 안 됩니다. 더 안 돼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되는 거죠. 복음의 파워 안에서는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어요. 하나님을 반항하고 사는 이 바벨탑 시대의 그 후손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반항해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래서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가 이러한 일을 하신 거예요.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과 이 화목하게 하시는 능력인데 그게 2장 12절인데 12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몸으로 하시고 이런 말씀이죠. 방금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을 하셨는데 복음의 능력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우리의 입장에서도 이 복음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면은 원수된 곳, 우리 가운데 원수된 곳,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당신의 몸으로 하시고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이게 복음의 능력이군요. 감정적으로는 안 돼요. 화해 안 됩니다. 결단한다고 용서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복음의 파워가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 불가능했던 용서와 불가능했던 화해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과 화해하고 용서하는 거 이거 못하면은요 전쟁입니다. 전쟁하면 다 죽어요. 우리 자손들에게 아무런 희망 없는 나라가 돼버립니다. 반드시 화해하고 반드시 이제 화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아무리 해봤자 공과 협박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감사하게도 지금 북한에 적게는 20만, 많게는 40, 많게는 40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연결된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곳에서 적어도 뭐 30만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이미 화해가 됐잖아요. 화목, 그리스도 안에 형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서 능력 안에서 용서와 화목이 반드시 이루어질 날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에 완성될 날 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서 화해와 용서의 주제를 갖고 기도하려는 것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건 영적인 이슈입니다. 사탄의 계략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용서, 사랑, 화목, 교회로서의 이 모든 일을 거룩을 지키면서 용서와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려는 일에 교회가 이제 전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성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 문자가 이제 기도 문자를 통해 기도의 그 운동을 펼치는 것. 이 기도 없이 무엇이 돼? 예수님도 이러한 유는 기도 없이는 절대로 나가지 않아. 있을 수가 없다 말씀을 하셨어요. 능으로도 힘으로도 안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은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를 늘 기억하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아버지를 부르며 나가는 것이 기도하는 자리 자체가 이미 십자가의 화목,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은혜와 능력, 거기서 이루어진 용서와 화해를, 화목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기 위해 백미러 반드시 필요하죠. 이 백미러 있잖아요. 조그만 백미러지만 이게 없으면 운전 앞으로 못 나가요. 뒤를 봐야지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뭡니까?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로 비춰주신 그 영광을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바라볼 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순결을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들이 완벽하진 않지만 죄와 싸우면서 거룩을 위해 싸워야 되는 것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과 화목시키려고 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 사명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나서 사탄 마귀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도로 우리가 감당하면서 대처하면서 여러분 꼭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피 묻은 교회, 피 묻은 복음의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향해 권면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이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 순결이 우리의 생명임을 깨닫고 항상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다. 근데 그 생명은 십자가의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용서와 사랑으로만 주어지는 것이니 우리 또한 용서와 사랑을 베풀면서 생명을 살리고 또한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방 모임이 그러한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늘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보며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하며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와 화목하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답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나 전진하는 것이 교회다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늘 십자가 골고다 갈보리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베푸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마음에 항상 만끽하며 주님의 교회답게 일어나 세상을 주님의 빛과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